시작했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이스 라이브를 합니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노래 틀까요? サマソニーお疲れ様、お疲れ様。さっきウィバスに写真あげましたけど、もうサマソニーの余韻が楽しかったです。サマソニー너무재밌어가지고아곧있으면이제돔투어도해야돼가지고이제금방일본에다시갈건데일본가면맛있는것도먹고그리고제가최근에그디지털카메라를샀거든요투어나갈때이제뭔가핸드폰으로찍는것도좋지만뭔가디지털카메라로찍었을때그디지털카메라에서나오는감성이너무좋아가지고제가그올렸었던그사진들있잖아요약간디지털카메라느낌의그사진들은사실그필터거든요다른앱을사용해가지고약간그런느낌을내려고좀앱을사용해가지고올렸었는데뭔가디지털카메라로이번에일본에서사진을많이찍었는데너무느낌이좋아가지고나중에엔진분들한테풀게요어사실제가생각하고있는것들이있는데어그사진들은뭔가그냥위버스나트위터에올려가지고올리려고하는데뭐이디지털카메라가영상이되게잘나와요되게느낌있게나와가지고그영상을편집해가지고뭐저희노래를입혀서뭔가감성있는그콘텐츠를하나찍을수뭐올릴수있으면좋지않을까생각하고있는데아직몰라요제가혼자 계획한거여가지고사실이게실제로될지모르겠는데이번에투어가면서좀뭐길거리돌아다닐때나뭐대기실에서어떻게준비를하고있는지이카메라로담아가지고좀나중에분량이한곡을채울수있을만한분량이나오면뭐나중에하면좋지않을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
니키가 카메라 키고 싶은데 엔진분들이 보이스 라이브를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오늘은 보이스로 하겠습니다. 감기 안 걸렸는데? 감기 나아졌어요, 여러분. DJ님. 그리고 TMI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그림을 또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사실 거의 완성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작품인지 제가 잘 만들었는지. 약간 그리기보다는 이번에 약간 뭐라고 할까, 소품을 좀 사용해가지고 사실 좀 저희랑 뭔가 관련한 그런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좀 자신이 생기면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기원했는데 버전 좋았죠. 바이트미 그 락 버전이 엔진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뭔가 의외지 않나요? 바이트미 락 버전인데 사실 그렇게 춤을 많이 안 췄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쓰러질 뻔했어. 근데 그거를 즐겼어요 저는. 아마 둘째 날 뭐 엔진분들이 찍으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퓨퍼 때 웃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무대를 즐기는 미소. 더웠는데 뭔가 약간 여름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 미소. 되게 재밌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뭐야 이거? 가장 좋아하는 멤버. 다 좋아요. 니키는 했고. 이치란 많이 먹고 왔어. 이치란 제이크 형이랑 누구지? 정원이 형이랑 희수 형이랑 같이 갔는데 사실
희승이 형이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이크 형이 꼭 한번 먹어보라고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억지로 데려갔는데 희승이 형이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조금 뿌듯했어요. 인정받은 느낌. 그 희승이 형이 되게 좋아하는 라면이 있거든요. 컵라면? 그것보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다음부터 일본에 갔을 때는 거의 매일 갈 것 같아요. 사실 일치란이 새벽에 가는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제가 사줬어요. 그리고 사실 일치란에서는 약간 카드를 못 쓰거든요, 대부분. 근데 제가 현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현금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멤버들한테 사줬어요. 네. 얼마 안 해가지고 진짜 네 맞아요, 제가 사줬어요. 여러분도 일본 가면 꼭 가보세요. 이치라 다 현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니까요. 니키에요 일본어 공부시겠어. 오, 제가 저번에 일본어로만 해가지고 그런가. 사실 이런 라이브 같은 데에서 일본어를 많이 안 하니까 저번에 그냥 특별하게 한 번만 해봤어요. 일본어로 소통하는. 와 근데 아 너무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디지털 카메라 이거 들리세요 이거? 어 뭐지? 아 배터리를 지금 충전하고 있구나. ASMR 들리죠? 디지털 카메라 샀어요. 근데 진짜 잘 나왔어 진짜로. 불렀어? 오케이. 카메라. 와 근데 그 영상을 찍으면 소리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간 지직거리는 그 소리가 진짜 너무 레트로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 빨리 보여주고 싶어. 좀 더 참아야지. 투어 갈 때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카메라. 엔진들 대기 타는 중.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사진도 그렇고 그림도 보여주고 싶고. 또 ASMR 시대. 이요. 이마 교사를 너무 이끄까라 가케고에노 연습 시대를요. 간발해. 니키야 많이 도왔지. 더웠어요. 약간 그 둘째 날에 야외에서 했잖아요. 대기실 돌아가서 대기실 가서 거울에서 제 얼굴 봤는데 볼이 빨개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피부 탔나?
어떡하지 하면서 샤워를 했는데 계속 빨간 거예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가라앉았더라고요. 피부는 안 탔어요, 다행히. 오늘로 니키와 사랑에 빠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오호. 3년? 와우. 아일랜드 때부터. 이야. 블러썸은 하얗게 기대. 오늘의 셀카는 없나요? 이미 올렸는데요. 니키야 오늘의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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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연습했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약간의 스포이긴 한데 진짜. 잠깐만요. 스포 이전으로 해야 돼. 엔진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예상 못하실 것 같은데 일단 아 어디까지 말하면 되지? 그러면은 제가 키워드를 하나만 드리자면 혼자요, 혼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잘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화이팅. 플러스는 어그에 되었다네. 니키야 밥 먹었어? 약간 오늘 좀 다 애매하게 먹어가지고 이거 라이브 키기 전에 시켜놨어요. 국밥을. 한국에 오면 국밥을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못 먹어가지고 오늘 먹으려고요. 이거 끝나고 니키도 탕후루 좋아해. 탕후루 좋아하죠. 가끔 진짜 가끔 먹어요. 당 떨어졌을 때 안무 연습 끝나고 녹음 대기 시간에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했는데 와 광배가 너무 아파요 진짜. 아 팔이 안 올라가. 오늘 안무 연습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와 구름 똥이.
に聞いて京セラで叫びたい。일본에서 맛있었던 간식 추천해줘. 간식이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옛날부터 좋아했던 편의점에 파는 그 음료가 있거든요. 그 커피 우유? 그 거기 뭐지? 커피 우유인데 그냥 나중에 사진으로 올릴게요. 근데 어쨌든 커피 우유를 좋아하는데 모든 편의점에 팔아요. 그래서 엔진분들 많이 일본에 가시면 한번 꼭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간식 뭐가 있지? 아이스크림은 이제 공연 끝나고 호텔 가는 길에 무조건 이제 편의점 들렀다 가는데 편의점에서 그 피노라는 아이스크림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너무 니 피카츄 쓰레기 기대 기대 그랬다라 이겨. 피노노 밀크티 아시 에 피노노 밀크티 아시가 예 수고. 피노니 호시 아르노 시테르 오 시테마스 시테르 게도 마다 1회 먹었다 고스네. 가리가리 쿤 이빠 알게. 교스란 드레스 코드 아 어 잠깐만. 히슨가 마치갔테 있다 일본어 본토와 난티 요토 시타노. 에 다따라 오케이 다. なんか暑いですかって聞いてなんかそういうくだり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後になんかだったら OK って教えたんですけどイヤモニつけてて聞こえなかったみたいでなんか違う感じで言ってかわいかった確かに。ナタロキだってナタロキ니키는어떤맛의탕후루좋아해저는딸기아니면귤나요즘에니키너무좋아진짜사랑해감사합니다오케이빌즈들어보자전 NIFM 빌즈의엠버서더거든요빌즈를누구보다사랑하기때문에빌즈비즈비즈
니키는 내 이상. 何の歌練習すればいい? あの掛け声あるやつは全部練習してきてください。 カルマめっちゃ楽しかった。確かにカルマはあの野外でした時はあの水かけてもいいってOK もらったので初めて水かけてみたんですけど、なんか嫌がれる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けど、なんか逆に嬉しそうな顔してたんで、エンジンが良かったです。でもなんか3分の1はヒスにかかったみたいな、ヒスイオンから終わった後に聞いてめっちゃ笑いました。니키야 밴드 팀 분들 만난 셀프로즈 밴드 팀 분들은 사실 위버스 콘 때도 같이 해주신 분인데 너무 멋있게 편곡을 해주시고 사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밴드 세션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그 밴드 연습실에서 하는 그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게 콘서트 할 때 약간 밴드 분 그분들이나 뭐 밴드 세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도 피카츄 그 머리띠인가? 보셨어요? 너무 귀엽지 않네? 그거 어? 디지털 카메라 배터리 충전 다 됐네. 한번 켜볼까요? 갈게요. 이것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오. 사진도 좋긴 한데 동영상이 좋아요. 자, 지금은 보이스 브이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이죠? 와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들리나?
너무 좋아요. 사실 서울콘 때도 대기실에서 멤버들 찍어줬거든요. 그 어떤 아줌이 네,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빨리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제. 니키산 네임보드가 그라데 있을까? 물론. 그라데 오네가이시마스. 목소리가 중인. 黒見える。もちろん、あのニキっていう文字のところが、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シルバーとか蛍光だったら全然見える。京セラとかコンサートの時に、あの。 네임보드 니키 ってやつ 見えたら めっちゃ 嬉しいんで 니키 持ってる 方の方に 目がいっちゃう。 紫で作った なんでも、なんでもOKです。 사실, 어? 피자에 파인애플 좋아하세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희승이 형도 좋아하고. 저는 사실 고민이 있는데 머리색이 금방 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사실 보색 샴푸를 쓰기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그라데이션이어가지고 조금 내려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끝에는 블랙인데 약간 진짜 진한 검정색보다는 약간 파란기가 있는 검정색이어서 또 그거를 보색 샴푸 쓰면 좀 약간 애매한 색이 되고 사실 그 헤어팀 분들께서 주신 그 샴푸가 있는데 그거를 쓰면 한 5일 정도 지나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머리가 예쁘기도 하고 되게 개인적으로 좀 진짜 좋아하는 머리색인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염색을
일본 갔을 때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해야 될까 봐좀 고민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머리색 바꿀까요, 여러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색으로 그냥 블랙으로 바꿔볼까? 핑크색 가자. 아니요, 핑크색은 제가 봤을 때 평생 안할것 같아요. 블랙. 난 얼금발이 좋아. 금발을 좋아하시는구나. 금발도 좋고 흑발도 좋. 지금 이 머리는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이색 좋아하는데. 지금 이 머리 너무 좋아요. 나는 솔콘 머리 너무 좋았어, 진짜로. 네, 제 머리. 그냥 저는 그 서울권 때 했던 머리색이 진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그 머리 헤어스타일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트블럭에다가 그 그라데이션 너무 좋았어. 전 템드 머리가 제일 좋아요. 템드? 템드? 템드는 약간 탈색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끊겼거든요. 근데 그게 잘한 머리여서 약간 기장이나 그런 게좀 애매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지금 머리 너무 좋아. 최고는 진짜 내 취향. 오케이. 투블럭이 진짜 너무 편해요, 머리 말릴 때. 이 노래요. 이 노래 제가 첫 월평 때 했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월평 했습니다. 니키야 누나는 너가 삭발을 해도 사랑할 자신이 있다.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삭발이요? 어우. 삭발하면 에이, 삭발해도 좋아하셔야죠. 평년했는데 이렇게 단발 한번 더? 지금도 단발 아니에요? 아닌가? 저한테는 단발인데? 저한테 긴 머리, 잔발은 그 프라다 쇼 갔을 때 그런 느낌. 그것도 예뻐서. 삭발에도 평연할게. 감사합니다. 엔하이픈 당체로 삭발하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지금 먹어요? 지금? 니키야 내일 학교. 내일 화요일인가? 화요일이구나. 화이팅 하세요.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아, 거짓말이고. 사실 최근에 그 비행기 안에서 약간 청춘 영화 같은 거를 봤거든요. 일본 영화인데 그거 보니까 약간 그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무슨 영화였어? 아,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지비니키와 요코니 아리마스. 일본 노래. J-pop. 잠깐만 있었네. 오케이. 왕오크 시간에 왕오크. 왕오크의 제일 스키나 곡과 왕오크의 제일 스키나 곡과 Living Dolls. 저는 이 노래와 함께 저번 매니페스토 투어를 돌았기 때문에 진짜 매일 들었어요. 이 노래 진짜 공연 호텔에서 공연장 가는 길, 그리고 공연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한 번 듣고, 그리고 다른 노래도 듣고 들어갔다가 퇴근길 약간 오늘 너무 못했는데 좀 아쉽다 우울할 때도 이 노래 듣고, 와 오늘 좀 찢었는데 했을 때도 이 노래 듣고, 그냥 투어를 이 노래랑 같이 했어요 저는. 오, 이 노래 너무 좋아. 왕크노 콘서트
死ぬまでに1回は行きたいバケットリストの人気が変ぼっかじゃん。ねねね買っちゃうよあ、待った、ジェイク형이랑틱톡찍어야되는데제가틱톡찍으려고이제옷도좀약간좀힙한거입고가면은제이크형은좀약간편한옷을입고약간그게좀있어가지고아직못찍었어요 오늘찍을래요했는데아나오늘안돼그리고제이크형이오늘찍을래하면아저오늘너무옷을못입었는데약간그런느낌그래서 찍자고할때는다한쪽을좀못입고와가지고그래서좀타이밍이안맞았는데곧찍을거예요제이크형이제이크형만준비된다면머리보다괜찮다고안괜찮다고요 스킨입고할수는없는거라서 나이번소울콘에니키처음으로보는데너무너무멋있어심장이멈춘어감사합니다어어제가잘못봤나저는뭔가노래하나에꽂히면계속듣는스타일이라 그리코포즈와니키가김에탄그리코포즈와성훈이형가김에마시다이슈안시어트민다 니키가 지금 MBTI 모르겠어요 MBTI를 끝까지할수없어너무답답해가지고지우고그래가지고
日本で温泉行ってほしい。あのサマソニー2日目大阪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あのそのコンサート会場に行く道でスパワールド見えたんですよ。でコンサあの僕たちの出番が終わってから空港に行くまでに3時間半かな、3時間50分ぐらいあって、その間に行こう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行けませんでした。スパワールドはヨーロッパの方が好きです。サマソニーのビハインド教えて。サマソニーのビハインドはなんかサマソニーでなんかラウンジっていうなんかそのアーティストとかスタッフさんたちが休めるなんか場所が、ケータリングとかあったりする場所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こに入るのになんかリストバンドみたいなのが必要で、リストバンドもらって、でなんか大きかったんで、あ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調節して自分の手首に合うようにあの締めてたんですけど、あの取ろうと思ったら取れなくて、でなんかマネージャーさんに聞いたらハサミで切らないとなんか取れないみたいな言われて、でもう気づいた時にはもう空港に行く車の中だったんで、はあ、終わったと思いながら、でそれで写真とか撮られるのにそれつけたまま韓国まで行って、で韓国着いて会社にすぐ行ったんですけど、会社で切りました。한국어로 번역할게요. 약간 썸머소닉에서 주시는 아 그 뭐지? 썸머소닉에서 약간 라운지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케이터링도 있고 약간 다트도 할 수 있고 약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약간 밴드 같은 거를 이제 손목에 달아가지고 그거를 끼고 이제 그거를 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제 그게 너무 커가지고 엄청 쪼여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려고 했는데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가위로밖에 이제 못한다고. 가위로 잘라야지 이제 그거를 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위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물어봤을 때 제가 공항까지 가는 그 차 아니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면서, 사실 공항에서 이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었고, 사진도 이제 한국 도착하면 이제 기자분들이 계시니까 아 사진도 찍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그거를 낀 상태로 그냥 네, 사고까지 갔어요. 어떻게든 손톱으로 이제 그거를 뭐지 뜯어가지고 빼려고 했는데 중간까지 갔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보겠어요. 벌써 그리워. 아 근데 빨리 투어를 돌고 싶어요. 저는 콘서트 빨리 하고 싶어요. 엄청 힘들긴 한데 약간 쾌감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아 이걸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 야 중간에 쓰러질 뻔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했네 약간 이런 쾌감이 있기 때문에. 이튿날은 라이브 왔다 안 해올까나. 가장 좋아하는 영화야.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이긴 한데 이거는 언젠가 말할게. 근데 나 홀로 집에는 여전히 좋아합니다. 네. 와 잠깐만. 어? 벌써 거의 1시간 돼가네. 야 1시간 했어요 여러분. 이야 많이 했네. 자 여러분 라이브 할 때마다 시간 빨리. 그러게요 1시간까지 한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합니다. 자러 갑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이스 라이브 좋았죠? 네. 또 할게요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 타지 마시고. 네 와우 이제 니키도 최신 감사합니다. 어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그림 이제 조만간 이제 엔진분들한테 공개할 테니까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도 이제 차근차근 찍으면서 약간 옛날에 그 데뷔쇼 때인가 그때 약간 제가 다른 형들 많이 찍어주고 약간 앨범처럼 만들어가지고 위버스에 올라갔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 먼저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엔지분들 댓글 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또 할게요. 보이스 라이브 언젠가 또할 테니까. 네. 자, 여러분, 전 국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국밥 먹고 자야 돼요. 빨리 자야 돼가지고.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고프시다면 국밥 시켜 먹으세요. 국밥이 최고거든요. 자,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말씀이 국밥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